근래 친구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주제로 한참을 이야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고 집에 돌아오는 길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에 한참을 고민하다가 길가의 한 카페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하나 더 보게 되었습니다. 여유로운 주말 저녁 아이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카페에 방문했는데 카페 앞에 적힌 15세 이하 출입 금지 문구를 보고 돌아서는 한 가족의 모습 그리고 한 아이의 부모이지만 일부 부모님들의 무책임한 아이 케어로 다른 고객님들에게 피해를 준 사건 이후 노키즈 존으로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모습 서로 다른 입장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의 이야기 바로 노키즈 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키즈 존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른 사회 이슈 중 하나입니다. 노키즈 존이라는 개념은 2014년경 처음 등장하였으며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현재 국내 키즈존은 약 500곳이 넘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과 같이 저출생 국가에서 카페와 식당같이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공간 속 이러한 제한들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노키즈존이 생겨난 이유는 아이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아이를 케어하지 않거나 공공장소에서 매너를 훈육하지 않는 무개념 부모를 거절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제한하기 위해 많은 아이들이 카페와 식당 앞 문턱에서 거부를 당하고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키즈존으로 시작된 노땡땡존은 이제 노시니어존, 노스터디존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며 더 많은 이들의 갈 곳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현상과 단어가 아이들로 하여금 혐오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노매너존을 제한하며 누군가 특정하여 배제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화합을 이룰 수 있되 타인의 자유를 더욱 존중하는 공간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환영받을 수 있는 공간 노매너존 우리 모두 나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매너를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브라더우드 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